예, 한번 브로드캐스트와 서브스크라이버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노드는 다른 말로 하면 서브스크라이버 앱을 말합니다. 스크라이버 1과 2가 있죠. 이 둘은 각기 독립적인 스테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브로드캐스트를 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브로드캐스터들 간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밑에 적어놨잖아요. 서브스크라이버의 1과 2의 스테이트는 서로 독립적이고, 그들이 같은 브로드캐스터를 구독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and one ignores라고 그럴까요? ignores the others broadcast. 그래서 노드2는 노드1의 요청에서 만들어지는 브로드캐스트를 무시하고, 노드1 역시도 노드2가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브로드캐스트를 무시합니다. 상호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클리어하고 밑에도 클리어하고 조금 위로 올릴까요? 먼저 여기서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네. ix s mix 그리고 얘도 x s mix. 지금 노드 1과 노드 2 둘입니다. 예. ix mix 노드 1과 노드 2 지금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노드 1에서 먼저 이렇게 쇼핑 스타트 링크를 시작을 하고, 그죠? 스타트 링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얘도 스타트 링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둘 다 205고 208번이에요. 205고 208번. 이 숫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든 다르든 간에 상호 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노드 1에서 에거를 4개를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요청했죠. 그러니까 요청하니까 얘 205번에 의해서 요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핸들인포 208번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205번과 208번 사이에 이런 상관관계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만약에 get을 가져오면 얘는 에그가 포입니다. 근데 얘는 가져왔을 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노드2는 노드1 요청에서 이루어진 브로드캐스트의 길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노드2가 이렇게 토마토 두 개를 꺼냈습니다. 얘를 get 했을 때 결과는 토마토 두 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egg2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브로드캐스트에 관심이 없다. 이게 기본입니다. 디폴트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서브스크라이브 1과 2가 서로 연결이 된다, 커넥트가 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커넥트 부분, 지금 노드 이름이 지금 현재 커넥트 하려고 하더라도 커넥트 할 수가 없죠. 얘 이름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살려둘게요. 살려두고 노드 1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고, 그 다음에 노드2에서 노드1에 커넥트를 할 거예요. 커넥트를 했습니다. 이그노월드 됐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얘가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얘도 지우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이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true 됐습니다. 자, 이 상태 서로 커넥트가 된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부터는 얘가 하는 말을, 얘 브로드캐스트 되는 요청하는 것을 얘도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두 개를 둘, 에그와 토마토 둘 다 브로드캐스트를 요청했죠. 그런 다음에 요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불러보면, 먼저 쇼핑리스트 get에서 에러가 뜨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에러가 뜨느냐 하니까 얘는 아직까지도 스타트 링크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스타트 링크를 하고 난 뒤에는 에러가 안 뜨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캐스트를 하게 되면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게 하면 8과 4,
에그는 8개, 토마토는 4개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스타트 링크를 이제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링크를 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만약에 get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get 했을 때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니까 node connect가 발생한 시점이 start link를 하기 이전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둘 다 start link를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접속을 한 시점 이후부터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 노드 커넥트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 get 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get, pops up list get.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니까 지금 커넥트 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뭐예요? 브로드캐스트 요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에그를 다시 한번 사각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그를 볼까요? 이제 에그 포가 나타나고 있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get 하면 에그는 12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에그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토마토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하는 게 낫겠네. 에그는 많이 먹었으니까 토마토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get을 하면 토마토 6개 됐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토마토 2개가 추가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적어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1과 2가 커넥트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같은 브로드캐스트를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그 스테이트는 공유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얘의 스테이트와 얘의 스테이트는 서로 다르잖아요.